안녕하세요. 도시농부 식물집사 해솔입니다. 그동안 식물을 키우시면서 나는 식물 똥손이야. 내가 가지고만 오면 싱그러웠던 식물들이 다 바로 죽어버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셨어요. 이걸 보고 계신 여러분도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걸 하지 않아서 식물들이 죽고 있는 건 아닌가? 라고 반문해 볼수 있는 몇 가지 질문들을 가지고 왔거든요. 함께 하시면서 식물을 잘 기르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식물을 사오시면 그걸 감싸고 있는 포장지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생각보다 굉장히 과감하게 뜯어서 버리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터프하게 이걸 뜯어버리면 식물에 잎사귀뿐만이 아니라 줄기, 그리고 너무 심하게 흔들었을 경우에는 뿌리가 끊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포장지들을 살살살살 뜯어서 버려주시면 식물들한테 상처를 입히지 않고 잘클수 있게 될 거예요. 두 번째로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요.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식물을 사오면 그동안 식물이 자라왔던 환경과 우리 집의 환경은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흙이 원래 자라왔던 환경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온습도가 변하면서 썩거나 이끼가 생긴다거나 혹은 벌레들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식물을 사오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분갈이에요. 새로운 흙을 만들어주고, 아, 이곳이 새로 이사 온 집이구나라고 인식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새로운 흙에 적응을 해가면서 자연스럽게 이사 온 우리 집 환경에도 적응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무조건 식물을 들여오시면 분갈이를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분갈이를 할수 없는 환경일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물 샤워를 시켜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물 샤워 같은 경우에는요, 분갈이를 한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첫 번째는 물 샤워를 시켜주시면서 잎과 줄기에 묻은 이물질이나 흙을 제거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동안 먼지들이 쌓여 있어서 이파리에서 광합성을 할때 충분히 광합성을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샤워를 통해서 깨끗하게 씻어 주시기를 강추드리고요. 그리고 화분에도 보시면 이동하면서 이물질들이 묻어 있는 경우들이 있고요. 간혹 화원이나 농장에서 식물을 들여오셨을 경우에는 거기에 붙어 있던 벌레 알이나 벌레들이 묻어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집에 있던 식물들에게 다 옮겨 다니면서 식물을 그 식물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던 식물들도 다 죽일 수도 있거든요. 번져서. 그래서 꼭 물샤워를 시켜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해주실 일은요, 간혹 온라인 쇼핑이나 아니면 당근 같은 거래 많이 하시죠? 이럴 때 보면 흙을 충분히 담아주지 않는다거나 이동하면서 흙이 빠져서 엎어지기 때문에 없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집에 분갈이 흙을 좀 마련해 두시고 거기에 흙을 좀 채워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흙이 소실되기도 해요. 그래서 키우면서도 흙이 조금 어느 정도 없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화분을 가장 윗면까지 가득 채울 수 있도록 흙을 채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뿌리가 튼튼하게 지지하면서 잘 자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추천드리는 건 흙을 꼭 채워주는 걸 잊지 말자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화분들이 있다면 이제는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인데요. 바로 빛과 통풍을 잘 주자입니다. 만약에 빛이 잘 들어오지 않는 환경이라던가 그런 구조라면 지금 저 위에도 식물등을 저는 켜놨는데요. 식물등이나 이런 간접등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충분히 쬐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너무 추울 때는 빼고요. 환기를 잘 시켜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고여있는 환경에서는 바람이 통풍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식물에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지금 베란다에서 식물들을 많이 키우고 있는데 이렇게 창문을 열어서 환기시킬 수 있는 공간에서 식물들을 키우시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창문이 있는 곳이 아니라면 요즘 서큘레이터 굉장히 많이 사용들 하시잖아요. 서큘레이터를 이용해서 고여있는 공기를 좀 순환을 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물 시중을 잘 들자입니다. 사실은 이 물에 관련해서 정말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얼마 만에 한 번씩 물을 주면 되나요?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근데 항상 이 식물을 판매하시는 분들이나 저처럼 식물을 어느 정도 키우셨던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겉흙이 어느 정도 말랐다 싶으면 그때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화분에 따라서 토분인지 플라스틱 분인지 다양한 요즘 분들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 따라서 이 물이 마르고 그리고 물을 담아두고 하는 그런 역량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래서 어떤 화분에 담아두실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흙이 말랐다 싶으면 그때 물을 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또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나무 막대기 젓가락 일회용품 있잖아요. 그거를 살짝 꽂아 본 다음에 한 5분 정도 있다가 꺼내 보세요. 그러면 이게 말라 있는 경우에는요, 포슬포슬 흙이 다 떨어지고요,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약간 수분감과 함께 약간 촉촉한 흙이 나무 젓가락에 묻어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아직은 촉촉한 것이니까 좀 나중에 마른 다음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 도저히 모르겠다 하시면 이 수분 측정계들이 굉장히 시중에 많이 팔아요. 그래서 그걸 이용하셔서 수분이 어느 정도 드라이해졌다 그러면 그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초보 식집사분들 그리고 저는 식물 똥손이에요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사실은 이거 외에도 챙겨줘야 될 부분, 살펴봐야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도 이것만이라도 잘 지키시면 오자마자 식물이 죽는 경우 그리고 금세 식물이 초록별로 떠나버리는 일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영상이니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많이 응원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싱그러운 소식으로 찾아올게요. 안녕.